내가 이래픈지도 알았는데 편집실 밖에 있는 거야. 그래서 너 이제 편집. 난생 처음 써보는 팬레터. 한 줄을 쓴 후부터 막막해집니다. 뭘 적어야 되지? 담당 PD와 달리 아이들은 미리 생각이라도 해둔 듯 막힘없이 편지를 써내려가는데요. 도대체 아이들은 매일 무슨 내용의 편지를 쓰는 걸까요? 쓸 말이 도대체 기억이 생각이 안 나네. 그냥 저는 이렇게 편지를 매일매일 쓰는 편지거든요. 매일? 매일매일. 하나씩. 하나씩? 네, 그 일기 형식으로 이제 오늘은 뭐가 있었다, 뭐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쓰는데요. 괜히 편지 쓴다는 생각으로 한번 열심히 적어보겠습니다. 아니, 부끄러워요. 연애 편지처럼 애정을 듬뿍듬뿍 담아 생애 첫 팬레터 쓰기 성공. 항상 밝은 시우민, 깜찍한 백현. 가버리 팬. 윙크가이. 귀여워. PS, 참고로 난 남자야. 아, 얘네들이 다 보면은 무슨 표정을 지을까? 왜 웃어요? 뭐야? 아, 이게 왜 웃긴지 얘기해줘. 참고로 난 남자. 왜? 아니야, 왜 들려? 아니, 그거. 힘내러 백팀 좀 박수 좀 쳐줘. 익소야, 내가 간다. 기다려라. 친구까지 동원해 울박을 하려 했던 아이들은 엄마의 호출로 떠나고. 혼자서라도 팬레터를 전하리라 결심한 담당 PD는 소속사로 향합니다. 일단 아이들이 했던 것처럼 무작정 기다려야겠죠? 담당 PD는 생애 첫 팬레터를 멤버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요? 혹시 엑소 팬이세요? 맞아요? 어, 엑소 왔어요? 왔는데. 그 어떤 것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시작된 막연한 기다림. 오늘은 꼭 얼굴을 보고 편지를 전해주리라는 간절한 마음. 아이들도 이런 마음으로 기다렸겠죠? 날이 제법 어둑어둑해지고 긴긴 기다림에도 멤버들은 보이지 않습니다. 기다리다 보니 배도 고프고 다리도 아파오는 상황. 역시나 극성 팬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. 막연한 기다림 5시간째. 멤버들이 나오려는 걸까요? 소속사 차량이 움직이더니 잠시 후 그토록 기다렸던 멤버들이 눈앞에 등장합니다. 팬레터를 전하고자 이리저리 길을 살펴보지만 빈틈없이 멤버들을 둘러싼 소녀 팬들. 결국 눈앞에서 차를 떠나보내고 당황스런 마음에 손만 흔들어댑니다. 아, 꼭 전해주실 분인데 생애 처음 선생님 팬레터인데 아쉽습니다. 팬레터를 전하지 못하고 돌아선 담당 PD. 아이들이 늘 느꼈을 허탈함을 오늘 그도 느꼈습니다.